내가 너한테 틈을 줄 것 같아? 어림도 없지. 수원 씨, 왜 그래? 아, 몰라. 왜 이렇게 막 간지럽냐. 아, 미치겠네. 왜 이러지? 어? 왜? 아, 왜 이러냐? 이상우 씨, 홍진주 씨, 두 분 약. 아. 왜 그래요? 예, 아, 몰라. 막, 간지러워. 미치겠네, 이거. 이번엔 또 뭐예요? 아, 진짜 가렵다니까. 보고 몰라요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저녁에 뭐 먹었어요? 예? 아, 복숭아 통조림이요. 아유, 아우. 복숭아 알레르기 같은데, 저기, 일단 응급실로 가죠. 예? 아니, 그렇게만 심해요? 아니,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예요. 어, 그래도. 소원대로 입원하게 생기셨네요? 아니, 나 치료도 안 나올 거예요. 나 여기 있을 거예요. 아, 언제는 여기... 입원하겠다고 난리더니야. 빨리 와. 아유, 안 돼요. 나 여기 있을 거예요. 아, 왜 그래, 그래, 진짜. 빨리 너 뭐해, 또. 나, 아, 왜 그래. 아무튼 간지러운 건 내 몸이잖아요. 아니, 근데 그런 응급조치 방법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? 아, 제가 이거 아침 방송을 되게 즐겨보거든요. 그런데 보면은 다 나와요. 난 잘난 척은 자식. 당연히 잘났죠, 그럼. 내가 형보다 잘났죠. 아니, 형님은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그런 그 상식도 몰라요? 농담이에요, 농담. 아이고, 설마 또 삐졌어요, 또? 그래, 아주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나 갖다 놓으세요. 삐지기들. 어머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저 이만 가봐야 되겠어요. 아니, 벌써요? 좀 더 있다 가시죠? 그래요, 그만 가보세요. 수지 씨한테 해놨겠지는 저랑 같이 있어봤자 무슨 좋은 일 있겠어요. 미안해요, 수지 씨. 동원 씨, 그만 마시고요. 저 좀 데려다 주세요. 안 돼요, 안 돼. 저는 수지 씨한테 위험한 인물이에요.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. 아이,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세요. 아니, 위험하다니까요. 아유, 같이 가세요. 아, 위험하다니까요. 아니, 제가 데려... 동원 씨. 오늘 저녁이랑 케이크랑 너무너무 고마웠어요. 제가 괜히 쓸데없는 짓 해서 수지 씨를 멀리 떠나보낼 뻔했네요. 미안해요, 수지 씨. 아, 신경 쓰지 마세요. 동원 씨 탓도 아닌데요, 뭐. 당연히 제 탓이죠. 그것도 두 번씩이나.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? 나 같은 놈은 고통을 당해줬어. 그것도 심하게. 저 좀 살려주세요! 괜찮으세요? 네, 동원 씨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. 제가 정말 수지 씨를 구한 겁니까? 그럼요. 수지 씨, 앞으로 수지 씨는 그 누구도 아닌 이 차동훈이가 지킵니다. 정신 좀 들어요? 진주. 진주. 진주? 아, 그 여자 환자분이요? 방금 전까지 여기 있다가 병실로 가셨어요. 예? 병실? 나도 가봐야 되는데. 가봐야 돼. 아, 알았으니까 이 약만 다 맞고 가요. 약이 많이 졸릴 거예요? 아, 안 되는데. 가봐야 되는데. 나 가봐야 되는데. 나쁜 꿈 꾸는 모양이네.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자꾸 이러면 나 확 새겨버린다니까. 응?
사장이랑 사겨? 아, 내가 그걸 왜 진짜 눈치 못 챘을까? 그냥 알았으면 그냥 강동 그인가 얼씬도 못 하겠을 텐데. 사장처럼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처형을 좋아하고 뭐? 아, 우리 언니가 뭐 어디가 어째서? 정말 너무 괜찮다. 자상하지, 젊지, 잘생겼지, 능력 있지. 언니 저런 킹카 놔두고 웬 강동우야? 심각한 건 아닌데 어제부터 좀 늘어져 있더라고요. 그나저나 제가 괜한 전화를 드린 건 아닌지. 아니, 아닙니다. 혼자 걸을 수 있겠어요? 그럼 또 보자. 어? 저 괜찮습니다. 아이고, 선생님 부축해 주신다잖아.